오늘은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샤넬 보이백을 같이 볼게요. 먼저 이렇게 플랩을 열면 저는 카드 지갑이랑 열쇠를 항상 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건 레고샵에서 산 키링이에요. 원래는 조금 더 귀엽고 볼드한 걸 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키링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다니고 있고요. 카드 지갑에는 한국 카드 한 장, 혹시 몰라서 기프트 카드로 받은 거, 그다음에 데빗, 뭐 면허증, 드라이브 라이센스, 그리고 코스코 멤버십 카드가 있네요. 기프트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지폐 쪽으로. 지폐는 주차할 때 발렛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몇 불을 넣어 다녀요. 그리고 파우치를 꺼내면, 이 파우치는 한국에서 들어올 때 산, 면세에서 산 I think so 파우치인데요. 그냥 색깔이 예쁜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이제 핸드크림 록시땅. 저는 이 장미향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핸드크림 이 향기는 사두는 편이에요. 그리고 입생로랑 워터 틴트? 네, 워터 스테인. 613호 컬러가 엄청 보르도 근데 혈색을 주기에 좋아서 조금 찍어 바릅니다. 그리고 이게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틴트인데 디올 립탑투 틴트예요. 컬러 네임은 내추럴 피치. 엄청 자연스러워서 그냥 막 발라도 진하게 안 발려서 좋아요. 원래 차차 틴트를 쓰다가 이걸로 갈아탔어요. 그리고 바비 브라운 틴트 밤. 입술 건조할 때 약간의 색감을 줄때 쓰고 있어요. 제가 립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양하게 들고 다니는데요. 요거 두 개는 글로시의 립스틱인데, 얘는 리뉴얼 되기 전의 촉촉한 모양이고, 얘는 리뉴얼 되고 난 이후의, 조금 패키지가 두꺼워졌죠? 마스킹 테이프는, 여기 제가 이게 뚜껑을 꼭 눌러 닫지 않아서 뚜껑에 잘 금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덜 깨지라고 붙여두었어요. 이건 누디한 베이지 컬러고요. 얘네들 발색의 특징이 진짜 쉬어하게 발려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좀 내추럴한 룩을 표현할 때 좋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믹싱해서 발라줄 때가 많아요. 그리고 바센 바디웍스에서 산 세네타이저. 냄새가 좋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에어팟에는 귀여운 열쇠고리를 여러 개 달았는데, 이건 주문 제작한 저희 집 댕댕 박사님 인그레이빙한 실버 펜던트예요. 보이나 잘? 그리고 항상 고무줄 하나를 넣어 다닙니다. 가방이 크지 않아서 뭘 되게 많이 넣지는 못하는데, 그래도 그 클래식 플랫백보다는 훨씬 안이 넓어서 이렇게 넣어 다닐 때도 있고, 아니면 좀 쉐입을 잘 잡아주려고 이렇게 이너백을 같이 사용해주기도 해요.
이너백을 같이 쓸 때는 쏙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럼 이제 가방을 이 가방에서 다른 가방으로 옮길 때 이것만 쏙 들어서 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도 있어요. 이 가방의 장점이라면 멜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. 우선 이렇게 두 줄로 어깨에 멜 수도 있고 길게 한 줄로 숄더나 혹은 크로스로 매기에도 좋아요. 다양한 한 가지 방법은 저도 셀러한테 배운 건데 이렇게 가죽끈을 밑으로 해서 짧은 숄더로 멜 수도 있어요. 디자인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안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브러쉬드 골드라고 하나요? 이 골드가 약간 빛바랜 골드라서 그렇게 노블하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뭐 원피스나 다른 정장에도 착착 걸칠 수 있어서 아주 휘뚜루 발뚜루 잘 들고